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아무 걱정 없이 살면서 하나는 예, 하나는 악, 하나는 법. 이 세 개의 기본을 갖추란 말이야. 이거는 예는 뭐냐, 예의야, 예의. 항상 감사하는 거야. 하늘한테, 땅한테, 어디고, 그저 감사하는 이런 거를. 농사 지어보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. 비 안 오면 내가 물 주도 한계가 있어. 늘 이렇게 이 농사를 지으면 사람이 이런 게 돼. 사람이 진짜 공부가 된다고. 늘 감사하게 돼. 그럼 이게 항상 사람이 예의 바르잖아. 늘 감사하니까. 그럼 이뻐서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. 이뻐서.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막 노래 불러. 삶이 돌아가는 원리 뭐 이러면 노래 농사를 짓더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그 농사를 지어 농사.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자라면 또 더 잘 자란다 이런 것도 알잖아. 늘 노래와 함께 그렇게 얼마나 일하는 게 신나겠어. 노래 부르면서 여기다 악기 하나씩은 달아야 돼. 악기. 악기 하나씩은 뭐 꽹가를 치든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기타를 치든 해야 돼. 왜냐면 농사 짓고 쉬는 시간에 뭐 할 일이 뭐 있어요. 그냥 해놓으면 지가 잘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 악기 다루어서 뭐 노래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단 말이야. 변하지 않는 법칙.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.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. 이거 하나를 생활 속에서 쓰면서 이웃한테 나눠주는 거야. 이웃한테. 당신 맨날 웃고 뭐 행복하니까 어떻게 그래 당신 농사 지면서 힘이 안 드세요.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맨날 밝으세요. 내가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는 거 아니까.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도 찌들은 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지상천국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. 지상천국. 그러면 제일 약 안 치고 좋은 거 오면 또 귀한 손님 왔다고 요리해서 내주고 해봐. 감동이 그냥 절절절절해.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걸 안 한다. 이게 제일 지금 위대한 일인데. 이런 거 눈뜨라고 하는 거야. 눈뜨라. 그래서 괜히 힘들게 직장 가려고 해. 직장 가도 오래 못 다녀. 금방 잘려. 왜냐면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. 그럼 되게 안 들어, 돈이. 그리고 서로 또 잘하는 게 있어. 잘하는 게 있어 서로 도와줘. 그럼 자기 좀 못한 걸 좀 도와주니까 또 자기 잘한 걸 그 집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울려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. 이런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간다. 빨리 눈치채라.